촌 팔달산 토막살인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춘봉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네, 전 지금 피의자 박춘봉이 시신을 훼손한 반지하 방이 있는 수원시 교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뒤로 보시는 저 건물, 바로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저 건물의 반지하에서 피의자인 동거녀 김 씨의 시신을 훼손했는데요. 이곳에서 곧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 주거지였던 매교동에서 동거녀 김 씨를 살해한 과정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근 주민 등이 대거 몰려나와서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 검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네, 오늘 현장 검증은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춘봉이 동거녀 김 씨를 살해한 수원 매교동의 전 주거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곳에서 박이 동거녀 김 씨를 살해한 과정을 확인한 후 현재 이곳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박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한 팔달산과 매산교 등 매산로와 고등동, 오목천동까지 차례대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네, 인근 분위기도 정말 흉흉할 것 같은데요. 박춘봉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춘봉은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를 살해하게 하지만 김 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 미리 휴가를 냈고 당일에는 김 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살해를 했다는 점. 또 박춘봉이 범행 사흘 전 동네 부동산에 월세방을 문의한 사실도 드러나서 살인부터 시신 훼손까지 미리 계획해왔다는데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아직 찾지 못한 김 씨의 나머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산 팔달산 토막살인 현장 검증 현장에서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